진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이 향나무를 이제 그 돌에 심는 거를 어떻게 심나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모래를 조금 갖다가 흙을 여기 철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요. 흙도 되고 아무거나 돼요. 그리고는 강력분들을 여기다 똑똑 떨고 그러면 이제 강력분두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굳어요. 금방 딱딱해져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때우면 조금 위험하니까 두 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가 굳어버린다고요. 굳으면 이제 얘를 갖다 이제 흙을 지 털어 여기서. 흙을 지 털어갖고 이제 뿌리가 이렇게 컸을 적에는 뿌리를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뿌리 내리라고 깨끗이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는 얘가 이제 굳었어. 여기서 땡겨도 안 딸려와요. 꽉 붙어갖고.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밑에다가 살짝 깔아갖고 이렇게 깔아갖고 얘를 이제 현회로 이렇게 내리게 현회로 완전히 내리게 하려고 지금 요 돌을 판 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철사 걸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꼭 좀 매고는 얘를 아이고 얘를 완전히 끄는 뒤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닫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부착을 시켜 놓은 겨.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꽉 채워줘. 얘를 물은? 에? 물 물은 줘야지. 이렇게 심었으면은 이제 요 마사 굵은 마사 이런 거로다가 해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면은 이 항토가 안 떠내려간다고요. 물을 막 쏴대도. 그래서 틀림없이 얘를 올려놔줘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너무 허전한 것 같은데 위에가. 나중에 키워 올리면서 끌어올리나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고여서 이렇게 돌려서 얘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뺄 거란 말이야. 응, 그게 낫다. 이렇게 돌려서 위에까지 조금 채우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빼면 이제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채워지고 그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심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딱 해서 붙여놓으면은
멋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그대로 있네. 돌려서 이제 여기서 저기를 했으니까 돌에다 박는 거야 이렇게.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물만 주고 거름만 이쪽에다 올려주면은 얘는 뭐 저 죽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죽어요. 향나무과는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끌고 가도 되고 뭐 지금 끌고 가도 되고 뭐 요런 철사로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은 뒤에 이렇게 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가 안 걸려? 손이 커갖고 이런 거를 조그만한 건 잘 못해. 이런 시기로 돌에 붙어? 이래갖고 이제 키우는 거지 뭐. 여기 이제 돌 요만큼 보기 좋게끔만 여기서 만들면 되잖아. 은근 분갈이 안 해줘도 돼? 뭐 몇 년 있다 하면 되지. 분갈이 해야 돼? 그럼 분갈이 아니야. 한 3년에서 4년 있다 분갈이 해주면 돼. 여기서는 크지도 않고 뿌리만 조금 발성화되지 저기가 안 된다고. 이대로 놓고는 안 돼? 계속 키울 순 없어? 계속은 못 키우는 거지. 몇 년에 한 번은 그냥 거기만 해. 그 몇 년에 한 번은 저기를 거기만 찍어 거기 여기 찍어. 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거름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래면 얘가 확 덮어버려요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을 적에 얘들이 이제 자꾸 커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커 나오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덮어서 흘릴 수도 있고 그냥 요만큼만 할 수도 있고 돌이 이제 비치게 한 가닥씩만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는. 근데 요 향나무를 내가 2년 전에 여기 있는 거를 꺾꽂이를 했다가 향나무를 꺾꽂이를 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얘를 이제 돌에다 심고 뭐 그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놓은 거예요 얘를. 이제 얘도 이제 그렇게 해놔본 거고 이 황금 진백도 그렇게 해놔본 거고 그리고 이제 소나무 이 소나무를 이 소나무도 역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이제 저기를 조금 깔고 이렇게 깔고 이제 여기를 꽉 좀 매. 철사도 좀 필요하네 갖고는.
이렇게 하고 이제 양쪽에 꽉 채워갖고 이끼 같은 것도 붙이면 좋겠다, 그지? 이끼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이거 물 뿌리면 알아서 그 돌에 막 생겨? 뭐가? 막 초록색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끼가? 어. 이끼가 종자가 있어야 생기는 거지. 아, 그래? 종자 눕는. 막 돌도 색깔 변하잖아. 막 물 계속 주면 안 변해? 안 변하지. 어. 네, 이거는 무슨 용도야? 마당에 놓고 키워 이렇게 하면? 아,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멋있지 뭘. 그래? 아니 마당에서밖에 못 키우잖아. 마당에서 빼면 못 키우는 게 아무 데서나 키우면 되는 거지. 이거 키울 거야? 응, 이건 감았네, 철사를. 감아도 되고, 저, 끌고 가도 되고. 근데 이건 끌고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이, 충분히 얘도 끌고 가는 게. 그래? 이제 이렇게 감아갖고, 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얘를. 응?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이제. 감는 이렇게.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응. 이렇게 해갖고. 네. 이제 얘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후여주면, 후여서 이빨 냉겨,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다, 안 보여. 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한 3년 정도만, 3, 4년만 키워도 이제 얘가 엄청 오래 묵은 것 같아. 고티나게 키우는 거야. 엄청 오래된 나무 마냥. 이 밭에서 키우면 왜, 조그만 살이 찌지. 살이 쪄서 둥글둥글 하잖아. 어. 근데 이게 화분에서 키우면은. 네. 돌려줘 봐, 돌을. 뭐를? 이렇게? 어, 돌려서 정면을. 네. 이건 뭐야? 뭐가? 이렇게 돌린 건가? 네. 이런 식으로 해는 게 내가 물만 푹 주면 애들이 깨끗해지면은. 또 틀려? 틀려지지, 뭐. 이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 응. 애체에서부터 그냥 돌에서, 응. 돌에서 키워도 되고, 화분에서 키워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응. 이제 큰 화분에다가 이제 묘목을 지져받고, 응.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철산을 감아서, 응. 감아서 이제 미니로다가 만들 수가 있어, 미니. 아주 조그만하게, 요그만하게? 아, 약간 그런 분들은 좋겠다. 그, 막 소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작으로다가 미니로 만드는 거야, 미니로. 미니로 만들어서 이제 얘들 갖고,
예절 갖고 인제 이렇게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면 요구만 하잖아. 그렇게 만드는 겨. 그래 지금 이제 저기 있는 소나무도 다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도 되는 거구나. 미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니를 엄청 좋아해. 아니 뭐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근데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미니를 만들면 돌 무게가 있잖아.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화분을 요만한 걸 구해갖고 해야지. 그거 여기다가 그 이 물받이 같은 거 해줘야 돼? 밑에? 어. 아니 저 와 여기서 저 하우스 속 같은데 이런데 같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지. 아 그냥 그럼 우리도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쭉 깔아놓고 키우면 되는겨. 그래 이제 올겨울에는 이제 그걸 할 거란 말이오. 돌, 화분 뭐 이렇게 갖다가 쟤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키우고 하우스 속에서도 키우고 땅에서도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해볼 참으로다가 하는 거걸라 이게. 이제 소나무도 이렇게 해갖고 저 밑이 이제 왕성하게 이 하나도 안 따냈잖아요 밥을. 나온 거를 왜 안 따냈느냐면 조금 더 그래도 몇 년 여기서 키울 거니까. 이것도 뭐 희생자? 조금이라도 굵어지라고 하나도 안 따내고 그냥 철사 맹겨. 그냥 응? 뭐 그냥 잎만 조금 따주고. 이렇게 하고 서면 이제 얘들까지 제 희생지로 다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만 만드는 거야 여기. 여기서만 만들어도 충분하걸랑. 얘들은 나중에 씨 잘라내고. 씨 잘라내는 게 얘들은. 그리고 요 얘들 갖고 하는 거걸랑. 그 이제 올해는 돌에도 심고 저기에도 심고 지 심어갖고 여기다가 쫙 진열하려고 이제 하는 겨. 여기다가? 여기다가 진열할까. 요게 이제 올해 씨놓은 건데 얘들은 올해 올해 씨를 넣어서 이제 발효돼 갖고 이제 그 나온 애들이요 이제 내년에 얘들이 이제 1년생 묘목으로 나가는 건데 쪼꼬미. 예? 쪼꼬미. 쪼꼬미야? 쪼꼬미. 그래 이제 얘들이 씨 뿌린 데가 이제 3월 말경에 뿌렸어요 씨를.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구만이야. 3월? 그 얘들이 이제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탄력이 아직 안 붙어갖고 그냥 맨날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많이 컸네 며칠 사이에. 많이 컸어. 그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작년에 씨를 별로 못 구해갖고 요만큼 빼니 못했어요. 맞아. 씨가 작년에 씨를 못 땄어. 한 10번 정도 올라갔는데 씨가 요거 빼니 안 나왔어요. 좋은 소나무에서 씨를 딸리니까 없어 없어. 증평의 미래소나무입니다.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